출출함을 느껴 도로변에 있는 소규모 식당을 찾았다. 딴디초레. 파덕빵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주로 먹는 빵인데 밀가루 반죽에 계란 노른자를 바르고 파덕 벽에 붙여 구워낸다. 이렇게 구워진 빵은 안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며 윤기가 흐르게 된다. 국민빵답게 만드는 족족 사람들이 사간다. 맛있다는데 나도 한번 먹고 싶어진다. 지금 겉은 파덕으로 구워서 바삭하고 속은 뜨거. 할머니가 함께 먹으면 맛있다며 수제 치즈까지 내준다. 오, 뜨거. 정말 맛있었다. 나 그래도. 나도. 목이 말라 물을 찾던 중에 특이한 모양의 주전자를 발견했다. 사모바르라는 러시아 쪽의 전통 주전자다. 사모바 20리터. 그 타르크 가든 타르크 olduğuna göre saklıyorum da bunu. Yaxşı saklamadı. Bir Kərbəcədən gəldim bunu elə işdə aldım. İşimə gəlib iş deyirlər vermirəm kimsə. 뚜껑을 열어보니 중앙엔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옆쪽에선 뜨거운 물이 펄펄 끓고 있었다. 기분 좋게 요기를 하고 길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석유 산업의 이슈가 되는 곳, 석유로 목욕을 하는 나프탈람이다. 이곳은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석유로 목욕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Когда-то шел караван с верблюдами, и у караванщика один верблюд заболел. Тогда он оставил его здесь. Это была лужа такая грязная. Пошел дальше. Когда он пришел назад, он увидел, что верблюд купается в этой луже, и он здоровый, не болеет. И тогда люди поняли, что эта нефть, которая была в луже, она помогает людям и дает им здоровье. 손님을 따라 욕실에 들어가 봤다. 욕조 밑에서 정말 석유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여기서 쓰이는 석유는 휘발성과 독성을 걸러낸 몸에 좋은 석유라고 한다. 그럼에도 목욕 전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손님들은 대부분 10일 이상 장기로 이용한다. 그래야 효과를 제대로 보기 때문이란다. 따뜻한 초콜릿에 빠진 느낌. 그 말이 정답이었다. 대면 나프탈람은 알레르기 에레이나 아그르 캐시지 일탑 에레이나 간 damarların genişləndirici funksiyası vardır. 무엇보다 밑으로 버려지는 석유가 무척 아깝게 느껴졌다. 아제르바이잔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바쿠 해변으로 향했다.
바람의 도시답게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그 바람 속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Can I ask you something? Yeah, you can ask me. What are you doing now? Now I am part of the guide. So kitesurfing is a wind-dependent sport, where it's, when it's windy, it's possible to ride, and Baku is the perfect place for guide. 연을 들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면 바람이 알아서 일으켜준다. 화이트 서핑은 파도가 없어도 서핑이 가능하다. 바람이 파도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간 한 사람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바쿠의 거센 바람을 이용한 고난도 기술이다. 누군가에게 바쿠의 바람은 불편하고 거친 자연 환경이지만 즐길 준비가 된 자에게 바쿠의 바람은 신이 주신 고마운 축복이다.